강의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무도 병들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 몸속에 있는 내 유전자인데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누가 암에 걸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내 몸속에 내 유전자가 암 유전자로 변해요.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나도 몰라.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 네. 잘라고 하면은 뭐가 자꾸 들어와요? 잡념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잠이야. 그렇죠? 내가 원하는 잠이 안 못 들어요. 사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잠을 원하는데 못 자. 우울증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우울증에 계속 있고 싶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내가 우울증에서 빠져나가서 좀 행복한 마음을 갖고 싶어도 되지를 뭐예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 몸, 내 마음도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건 왜 그럴까요? 왜 어떤 때는 내가 내 뜻대로 하려면 돼? 어떤 때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왜 담배를 끊고 싶은데 못 끊을까요? 그렇죠? 끊고 싶어. 근데 안 끊어져. 그러나 어떤 사람은 뭐 뚝딱 끊어요, 안 끊어요? 뚝딱 끊어. 끊는 사람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다음 담배 하나도 못 끊어. 그래요. 네. 나는 됐는데. 여러분. 자. 오늘 이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과연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조절할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까? 네. 뭐 전 그렇습니다. 요새 자자 그러면 잠들어. 그렇죠? 꼭 내 뜻대로 자는 거겠죠? 안 그렇습니다. 예, 네, 안 그래요. 자, 이상구의 멜라토닌 유전자는 낮에는 꺼져 있습니다. 낮에는 멜라토닌을 생산 안 해요. 그러니까 낮에는 안 자. 그럼 밤에 자자. 지금 이제 늦다, 늦었다, 자자. 그러면 멜라토닌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다 켜져. 자, 멜라토닌 유전자, 꺼졌던 멜라토닌 유전자가 다 켜지려면 그 멜라토닌 유전자에 붙어있던 뭐가? 아까 아침 강의 했잖아요. 네, 며칠기가 맞아요. 이야, 네, 며칠기가 노란색 물질이 며칠기가 어떻게 해요? 딱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좀 있다가 멜라토닌이 쫙 생산이 돼. 그러면 자, 솔직히 말해서 내가 멜라토닌 유전자를 유전자에 붙어있던 며칠기를 떼버리지는 뭐예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알고 보니 누가 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자. 여러분, 전지전능, 초인간적, 그렇죠?
그런 어떤 생기를 보내는,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에 며칠기가 붙고 떨어지고 하는 것을 조절하는 존재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고 싶어도 뭐예요? 멜라토닌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안 켜지면 이상구도 못 자요. 예. 나는 잘라 그러는데 그걸 보면 이상구가 잠자는 것도 이상구가 알아서 하는 것이 뭐예요? 아닌 거죠. 그럼 이상구가 잠자고 싶을 때 잠자는 것은 그 이유는 이상구가 자는 것이 아니라 그 전지전능한, 그렇죠, 생명에너지를 보내는 이상구를 사랑하는 그 존재가 막 하나님이 이상구를 자도록 어떻게 해요?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다? 에? 생명에너지 또는 뭐요? 생기라고 그랬다. 생기. 그 생기의 본질은 뭐요? 진선미 바로 사랑이었다. 저희도 옛날에 부부싸움을 아주 많이 했어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 어떻게 하고 자요? 등 돌리고 잡니다. 등 돌리면 잠이 안 와. 자고 싶어도 뭐예요? 안 잠, 못 잡니다. 돈 떼이고 나서 잠 없디까? 안 와요. 그렇죠. 왜 잠 안 와요? 억울하고 밉고 분노.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증오. 그 돈 떼먹은 놈 미워. 분노. 사랑 아니죠. 거짓 사기를 당했어. 그거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진선미 사랑이 아닌 영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는 더 뭐요? 미워하면 생기는 사랑인데 뭐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죠. 네. 자,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 생기가 어디에 와서 작용을 해야 돼요? 네, 유전자에 와서 작용을 해야 돼요. 작용해야 되는데 이 뭐가 와서 막아요? 막아버려. 이걸 여기다 버리면 막아버려. 막아버리니까 생기가 유전자에 작용을 못해. 그렇죠? 그 이 막는 게 뭐예요? 이 막는 것은 증오, 분노, 억울, 공포 이런 거예요. 자, 생기는 결국 어디로부터 오더라? 예,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 사랑은 결국은 사랑이며 전지전능, 그렇죠? 전능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전자를 잘 조절해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한다. 그렇죠? 유전자를 조절해서. 이런 것들은 어디로부터 와요? 증오, 분노 이런 것들은. 예?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생기라고 부른다면 이것은 무슨 기라고 불러야 돼요? 사기다. 우리를 죽게 하는 기다. 이 사기는 누구로부터 오냐? 성경에 의하면 사단이다. 사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정신이란 말 있죠. 정신. 이 정자가 참 한자 중에는 최고의 글자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조금 이 정자가 가진 뜻은 아주 좋습니다. 첫째 무슨 뜻이냐면은 아주 세밀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좋은 글자하고는 다 같이 붙어 댕깁니다. 정교하다. 정밀하다. 예. 그 다음에 또 무슨 글자입니까? 깨끗하다. 예. 맑을 정. 예.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최고다. 예. 최고다. 아주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최고예요. 최고인데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우리가 신이 붙었어. 그 한자는 자 신 우리가 정신 그런데 뭐 정신 그럼 우리가 그냥 마음 이렇게 생각하는데 딱 정신이 뭐냐고 보면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에요? 이런 신이다 이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호랑이 입에 물려가도 뭐 차리면 정신을 차림.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정신이 그냥 의식이 아닌데 의식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무섭다 이러면 정신 차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올바른 정밀한 맑은 예. 그런 신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내가 정신 뭐요? 든 사람이야. 정신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 정신 나갔니? 그러잖아요. 정신 나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나쁜 마음. 예, 흐트러진 마음. 예. 더러운 마음, 막지 않은 마음, 정신 나갔다 그래요. 예. 그 정신 나갔니? 정신이 들어야지. 정신을 좀 차려. 나는 어떻게 생각을 그 모양으로 하니? 좀 올바르게 생각해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좋은 생각은 무슨 신이 하게 해요? 정신이 들어오면 우리는 올바른 생각을 한다. 이 정신이 안 들고 무슨 신이 들면 정신 반대는 무슨 신이게? 예? 아, 귀신. 예, 정신 반대가 귀신이요. 귀신 또는 귀신보다 더 정확한 말. 잡신. 잡신이 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잡념합니다. 예, 잡신이 들면 잡념. 잡념에 그래서 잡신이 들어오면 우리는 잡념에 얘기하세요. 잡념에 자 크게 사로잡혀요. 신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잡념에는 사로잡혔다는 말을 쓰는데
정신에는 사로잡혔단 말 쓰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분노에 사로잡혔다. 잡념에 사로잡혔다. 나쁜 거는 다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잡신은 사로잡으나. 아, 이 잡자를 제가 못 써가지고 그냥 잡. 잡신. 자, 신에는 두 종류 있어. 잡신 혹은 귀신이 있고, 또는 잡신을 무슨 신이라고 불러요? 악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좋은 신은 뭐예요? 정신입니다. 크,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들어서 이 정신이란 말을 새롭게 외쳤습니다. 제가 이 말은 처음 이제 강의에 써먹는 건데, 제가 옛날부터 정신 차려라라는 말이 그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무슨 뜻으로 얘기를 했을까? 근데 가만 보니까 이래요. 잡신 정신. 그래서 잡신은 두려움으로 사로잡습니다. 그렇죠? 잡념으로 사로잡습니다. 분노로 사로잡습니다. 증오심으로 사로잡습니다.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증오심, 분노 사로잡힌 사람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걸 막아가지고 생기를 막아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엔돌핀을 생산 안 되게 한다. 그러면 우울증, 멜라토닌을 생산되지 못하게 한다. 그럼 뭐예요? 불면증. 그렇죠?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지 못하게 한다. 그럼 뭐예요? 암이요. 자, 여러분. 자, 이거를 여러분이 아시고, 지금부터 뇌파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뭐가 흘러요? 네?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실 전기가 우리 몸을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고 보면 전기 제품인 거거든요. 사실은 전기 제품 맞습니다. 전기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심장이 갑자기 탁 멈추면 뭘 갖다 대요? 전기 갖다 댑니다. 그래서 딱 대놓고 스위치 팍 누르면 뭐예요? 강력한 전기를 집어넣습니다. 빡! 이렇게 해요. 그러면 심장이 톡톡톡톡톡 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정신 없는 사람한테 어떤 때는 뭘 해요? 뇌 전기 치료합니다. 탁 대놓고 탁 누르면 아! 그러면 정신이 돌아. 어떤 때? 제가 의과대학 4학년 때 이제 정신과에 실습을 나갔습니다. 정신과에 실습을 나갔는데 거기에 아주 젊은 부잣집 며느리예요. 이분이 우울증이 막 심하게 우울증이 심해지면 소화도 안 되고 모든 유전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꺼집니다. 기가 너무너무 막히니까. 기가 막혀도 이만저만 막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잠 못 자죠. 잠은 물론 먹지도 못해요. 왜? 소화 물질이 생산이 돼야 소화를 시키지. 그러니까 체해요.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 먹으면 체합니까? 소화 불량이 돼. 화날 때, 증오심에 불탈 때, 기가 막힐 때. 잘 먹다가 갑자기 화가 탁 분노에 딱 사로잡히면 수저 나요 안 나요? 놓고 밥상 뒤집을 수도 있죠. 그렇죠. 밥만 딱 떨어집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정신적입니다. 정신으로 살아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잡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무슨 신이 필요해? 정신이 필요합니다. 정신. 네. 그러니까 뉴 스타트 프로그램이란 것은 뭐 차리게 하는 프로그램이요? 정신 좀 차려. 정신 들게 하는 거예요. 자. 자, 그렇게. 자, 그래서 이 부인이 왜 우울증에 걸렸냐면은 그 당시가 1965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으면 시어머니가 뭐예요? 다른 여자 붙여줄 수가 있었어. 참 그때만 해도 참 후진이었죠. 요새는 그랬다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딸만 둘이 낳았으니까 시어머니가 아들을 불렀어요. 야, 너 다른 여자 들어와야 돼서 아들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신랑이 오케이 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 신랑 부인이라면 신랑이 믿겠어 안 믿겠어? 증오심에 사로잡히죠. 누구와 누구가 미워? 시어머니가 먼저 나오는구만요. 그러니까 그래요. 시어머니가 너무 훨씬 더 밉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에 대한 증오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 증오심이 쫙 왔어. 완전히 길을 막았어. 엔돌핀 안 나오고 유전자 쫙 꺼지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있으니까 자, 못 먹죠? 잠 안 자죠? 그러니까 눕지도 못해요. 왜? 이렇게 이런 이것은 결국 무슨 신에 의하여? 잡신, 사단에 의하여 온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포증도 걸려요. 그럼 뭐냐면 누우면은 숨이 막혀. 뭐가 와서 뭐요? 가위가 눌린다 그랬잖아. 목을 졸르기도 가슴을 눌려서 숨 못 쉬게. 멀쩡한데 이런다고요. 이런 공포증. 그래서 누우면 죽는다라는 공포증이 생겼어. 거기에 사로잡혔어. 의학적으로 누워도 아무 상관이 뭐요? 없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은 이게 잡신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잡신을 뭐라 그래요? 사단이라 그래요. 사단. 자, 근데 성경에서나 그렇게 설명을 하지. 현대의학은 뭐 하나님, 뭐 사단, 뭐 정신, 잡신, 뭐 이거 구별해야 하네요. 그렇죠. 이 기의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그냥 이상하다, 비정상이다 이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아침에 회진을 돌다가 정신과 과장 교수님이 이러다 죽겠는데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 아무래도 정기 치료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전기치료실로 데려가서 전기치료하는 걸 우리가 관찰했어요. 탁 전기를 대고 탁 누르니까 그 간질병 간질하듯이 하는 거예요. 뭐 강력한 전기를 통해요. 그러더니 팍 떨어지더라고. 그러더니 자요. 한 5시간? 그동안 하도 못 잤으니까 5시간 푹 자고 오후에 3시쯤 깨더니 밥 달래. 밥 달래요. 이상해 죽겠어. 그러더니 밥을 갖다 주니까 먹어. 먹더니 저한테 오더니 탁구 치자.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와, 너무너무 이상하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가만히 있어. 그리고 정신과 우리 과장 교수님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교수님, 이제 제가 이렇게 변했는데 전기가 뇌에 들어가서 뭐 한 거냐? 전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 과장 교수님 말이, 우린 잘 모른다. 그저 해보니까 뭐예요? 된다. 와, 제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저는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나는 정신과 의사가 돼서 전기치료 기계를 사가지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뭐요? 다 한 번씩 찢어주면 사람들이 다 뭐야? 바로 돼. 우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정신과 의사가 돼야지. 그래서 한 3, 4일 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5일째 되니까 또 가는 거예요. 완전히 재발이야. 왜 재발했게? 또 뭐가 왔어요? 또 시어머니 생각이 났고, 그렇죠? 또 남편 생각이 났고, 또 잡신이 또 막았어. 그러니까 또 완전히 재발해버렸어. 정신과 의사들 알아요, 몰라? 몰라. 그럼 또 무슨 치료? 또 해. 할 때마다 기억력이 없어져. 왜? 그 넣어주는 전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무 강한 전류가 통하면 이 뇌세포가 죽는 세포들이 많아요. 그 기억력을 자꾸 상실해. 그 이번에는 이번에 한 3일 만에 또 재발.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니까 한 이틀 괜찮다고 재발. 또 네 번째, 다섯 번 하고 나니까 안 들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죽어버렸어. 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 의사가 안 됐어요. 아니었죠. 네. 전기가 왜 사람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여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기가 뇌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미칩니다. 자, 그래서 약물 치료도 해봐도 결국은 나중에 내성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겨서 못 고칩니다. 그 다음에 전기 치료도 해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에서 이거 최근에 나온 치료법입니다. 최근에는 무슨 치료법이 생겼냐면은 자기 치료법이 생겼습니다. 자기. 자석. 자석에서 뭐가 나와요? 자기가 나오잖아요. 네, 자기가 나오죠. 자기파가 나옵니다. 뭐 자기파나 전파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파라 그래요. 그 전파, 자기파 다 같은 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래서 이 자기파 치료법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 뉴스위크 잡지에 아주 대서 특필했습니다. Mind and Magnet. 사람의 마음과 자석. 그래서 보면 정신과 의사고 우울증 여자 환자입니다. 여기 자석이에요. 확대해서 보면 자석.
요거는 이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파의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기계입니다. 조절하는 기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우울증에 걸린 여자 환자는 무슨 물질이 생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생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엔돌핀 유전자에 맞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걸 딱 맞춰가지고 여기 뇌 속으로 쏘아줍니다. 자, 이거를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이런 그림입니다. 이게 좌석이고 좌석. 그 다음에 좌석에서 뭐가 나가요? 이렇게 예, 파, 자기 파가 나가죠. 이 갈색 덩어리는 뭐예요? 뇌. 네. 예, 이건 눈. 그렇죠? 눈, 코, 귀. 그렇죠. 그래서 이거 치료 한번 받는데 15만 원. 그 15만 원 내고 이 치료 딱 받으면 아, 기분 좋아.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 야, 이거 인기 있었어요. 왜? 약 안 먹어도 되고. 그렇죠? 쑥 이렇게 한번 이렇게 주면 기분 좋죠. 자, 이것만 봐도 보이지 않는 자기파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파인데 어떤 자기파는 파는 어떤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뭐예요? 자기입니다. 자기. 생기가 아니고 무슨 기? 자기. 전기. 자기. 생기. 이렇게 있어. 근데 이 자기가 들어가는 거야. 자기파. 모든 기, 에너지, 기는 에너지죠. 기는 에너지니까 모든 에너지는 파동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파. 이렇게 불러요. 전파. 사실은 자기파라 그러지 말고 자파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생기를 뭐라고 부르게? 생명파. 그래서 앞으로 생명파란 말을 많이 쓸 겁니다. 그게 좀 더 과학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이제 15만 원 주고 이제 가서 커피집에 가서 커피도 한잔 하고 피자도 한 조각 먹고 옷가게 들러서 마음에 드는 티셔츠도 하나 사고 그래서 집에 갔어. 집에 가서 저녁 먹고 텔레비 보려고 텔레비를 탁 켰는데 전화가 따르릉 울렸어. 받아보니까 내다 그래요. 내다가 누구요? 시어머니다. 순간적으로 유전자가 돼요. 다 꺼져. 그러니까 15만 원 날라갔어.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 자기치료, 전기치료 이런 모든 것이 다 날라갑니다. 뭐만 오면 그렇죠. 예, 증오심. 예. 그럼 확 날라가 버려. 아무 소용이 없어. 제가 한 번은 경기도 이천시청 주체로 이천 시민을 위한 건강 세미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오전 강의가 끝났는데 어떤 시골 아줌마가 와가지고 자꾸 자기 집에 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유는 묻지 마시랴. 식사 끝나고 자기가 얘기해 드리겠대.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뭐 맛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점심시간 약속을 해서 갔습니다. 아, 그 집에 가니까 쌀 농사 짓는 집이야.
그 논이 큰데 바로 논 아주 가까이에 집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텃밭도 있고 그래서 거기 텃밭 해가지고 완전히 자연산으로 가지고 제가 호박잎 쌈을 좋아해요. 예, 네, 호박잎 쌈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래서 잘 먹고 난 뒤에 이제 왜 이렇게 대접을 하냐? 그 막 아주 행복해 죽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꼭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 본 그 며느리처럼, 그 죽은 며느리처럼, 이 집도 이 집은 딸을 셋 만난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 4대 독자 집이야. 신랑이 4대 독자야. 아들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 임신 때 임신을 해서 나보니까 딸이 나오길래 시어머니가 까무러치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신을 했는데 배가 유난히 불러서 아기가 나왔는데 딸 쌍둥이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가 같이 까무러졌어. 그 후로 이번에 우울증 걸린 거예요. 우울증이 걸리면 자꾸 엉뚱한 생각이 납니다. 죽고 싶어요. 네. 그 누가 죽이려고 하는 거요? 네, 이 잡신이 나를 죽이려고. 네. 공포증도 주고. 네. 그냥 포기하게 만듭니다. 네. 포기하게. 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다가 기관지 천식도 걸렸어. 기관지 천식. 예. 천식까지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자꾸 악화되는 거죠. 병원 치료받으면 뭐 조금 좋아져 또 나빠지고 또 나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뭐 전식도 더 악화되고, 예. 우울증도 점점 더 악화되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죽고 싶다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그당 요새는 카세트 테이프 없죠. 누가 카세트 테이프를 갖다든지 그게 바로 제 강의야. 그거를 몇 개를 딱 들으니. 그때는 제가 한국에서 이런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안 할 때입니다. 그때는 미국에서만 했어요. 그때 제가 한국에 와서 아주 유명해지고 그래서 한국에 아주 돈 많은 사람들만 미국에 와서 그래가지고 그 당시 미국 뭐 왔다 갔다 하면 뭐 그때 비행기 값도 뭐 상당히 비쌌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아마 1인당 그때 우리가 미국서 할 때는요, 미국은 모든 게 더 훨씬 더 비쌌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21일 동안 뉴스타트 프로그램 했어요. 3주 동안. 예. 그러니까 비행기 값하고 뭐 거기에 숙박료 뭐 이렇게 하면은 500만 원. 1인당 500만 원이 들었어. 그래서 그 이제 그랬는데 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이상구 박사를 찾아가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졸른 거야. 그 남편은 쌀농 사는 농꾼이야. 500만 원이 어디서 나와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 1년 수입이 한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됐대요. 그거 가지고 1년 내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 어림도 없죠. 그렇죠. 그건 이제 신랑이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여보, 어떻게 좀 해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한 달쯤 고민을 하다가 부인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여보, 이번 추수가 끝나면 논 팔자. 논 팔자. 그랬어요. 그 사람 미국에 왔게 안 왔게? 저는 안, 뭐, 저 안 왔어. 뉴스타트 안 왔어요. 왜 안 왔게? 나왔으니까 안 오지. 왜 나왔게? 이 부인도 놀래버려서 자기 병 낫게 하려고 뭐요? 논 팔자? 이러니까 부인이 여보! 이렇게 된 거야. 남편 얼굴을 쳐다보니 누구 쳐다보는 것 같아? 하나님 쳐다보는 것 같아. 막 고마워, 너무 고마운 거야. 여보 고마워. 그만, 나 이제 지금부터 남편 쳐다볼 때마다 뭐예요? 고맙고, 이제 10월달 되면 나는 미국 간다. 이상구 박사한테 간다. 뭐가 있어? 희망, 희망 있고. 자,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힘 받아, 안 받아? 힘 받아. 남편이 나를 이상구 박사한테 보내줄 것이라고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어.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나는 나을 희망이 뭐요? 있다, 없다? 희망이 있다. 그 다음에 기뻐, 안 기뻐? 남편이 너무너무 고맙고, 기뻐.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그날부터 엔돌핀 솔솔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부터 T세포 유전자도 켜지고 해가지고 결국 그때가 모내기를 끝낸 6월달이었는데 7월달 되니까 훨씬 낫고, 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3개월만 있으면 이제 미국 간다 그러고 있는데, 8월달 되니 뭐예요? 훨씬 낫고, 9월달 되니까 뭐예요? 다 나버려서. 그래서 안 왔다니까요. 돈은 받아야 돼. 그래서 돈 대신 밥값 내겠다는 거죠. 밥으로. 그래서 초대했다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치료하기도 하고 뭐예요? 상대방을 낫게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그 사랑은 어디서 와요? 이 정신이 주는 거야. 정신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잡신에게 사로잡힌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정신이 주는 선물입니다. 아시겠죠? 정신이 주는 선물이에요. 예. 네. 이거라, 잡신과 정신,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그러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서울에 있는 삼육대학교에 그 기도주일이라는, 삼육대학교는 그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1년에 기도주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도주일 강사로 제가 갔어요. 아이고, 강의하기 제일 힘든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대학 기도주일이요. 안 들어? 안 들어. 그 수천 명이 되는데 듣는 사람은 한 반, 반은 안 듣고 반은 듣고 그래요. 그 안 듣는 사람들 앉혀놓고 강의한다는 게 힘듭디다. 그런데 강의가 탁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제가 그날 이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사랑이란 것이 중요한가. 근데 강의가 다 끝났는데 이 학생 둘이가 조금 다르게 생겨서 탁 올라오더니 박사님 그 쌍둥이가 우리 둘이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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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참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참 그런 행복한 아름다운 이 추억이 많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말 그래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 뇌파하고 아름답다 이런 걸 느꼈을 때 정신이 들었을 때 뇌파 즉 잡신이 주는 뇌파하고 만드는 뇌파하고 정신이 만드는 뇌파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뇌파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의 뇌의 건강상태 또는 우리 몸의 건강상태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전기가 흐를 때는 모든 에너지 특히 전기가 흐를 때는 무슨 형태로 흘러요? 파동을 이룹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호수에 바람이 불면 호수면에 뭐가 생겨요? 물 파동이 생긴데 그거를 순수 우리말로 물결이라고 그래요. 결. 자, 그런데 좋은 바람이 불면 물결이 어때요? 좋은 물결이 생긴다. 예. 잔잔한 바람이 불면 물결이 어떻게 돼요? 잔잔한 물결이 성난 폭풍이 불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폭풍 노도라 그러죠. 뭐죠? 노한 물결이 생겨.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의 잡신이 불면 여러분의 뇌파가 분노파가 돼. 하여튼 잡신이 들어오면 잡념파라는 것이 생깁니다. 제가 잡념파를 보여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자, 여기 네 종류의 뇌파가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글을 보겠습니다. 이게 베타파라고 하는 파입니다. 베타파, 알파파, 그 다음에 시타파, 그 다음에 델타파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델타파는 수면파입니다. 이 델타파가 흐르고 있으면 여러분이 깰 수가 없어요. 깰라고 해도 깨져요 안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뇌파의 지배를 받습니다. 깨야 될 텐데 깨져 안 깨져? 자, 그 다음에 이런 세타파라고 하는 파가 있습니다. 이 파는 아주 근사하게 보이는 파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느리면서 아주 일사불란한 파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파동에 들어간 이런 뇌파가 흐르면 여러분이 소위 최면 상태, 명상 상태가 됩니다. 최면 상태란 말은 자는 것도 아닌데 자는 거예요. 그렇죠? 최면술에 걸리면 안 자는데 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둘, 셋 하면 어떻게 해요? 자는 거예요. 근데 안 자요. 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누구 말만 들리게? 최면술, 최면 그런 사람 말만 들립니다. 희한한 파예요.
저파에 걸리면 안 돼. 그건 체면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내가 나를 도저히 조절할 수 없어. 그 체면 딱 걸리면 내 생각과 이 생각, 감정 이런 모든 것이 체면술사의 조절하에 들어가 버립니다. 겁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체면술사 왔다고 한번 나와, 누구 나와보세요. 나가는 것 순간 바보짓입니다. 아시겠죠? 자, KBS 텔레비에 나왔대요. 턱 어떤 아주 지성적인 아가씨를 하나 둘 셋 척. 그 체면술사가 생마늘을 까가지고 접시에 담아가지고 자 아몬드 가지고 왔습니다. 잡수서 보세요. 그 여자가 어때요? 생마늘 아작 아작 씹어먹어요. 보통 때는 도저히 못할 짓을 아작. 감각이 변했어. 생마늘 감각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맛이게? 아몬드 맛이야. 체면술사가 시키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 여자 맛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여자 뭐라 그래요? 이렇게 고소한 아몬드는 처음이에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 잡신이 지배하면 진실이 없어져. 그게 생마늘이지 왜 아몬드요? 완전히 로봇이돼요, 로봇. 인간이란 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이 지금 잡신의 로봇이 돼 있는지 한번 쫙 생각을 해봐야 돼. 잡신의 로봇이 돼 있으면 이런 강의가 들리게 안 들리게 다른 사람들은 또 와 이러는데 나는 뭐요? 이게 튕겨 나갑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튕겨 나가요. 무슨 복잡한 얘기 듣고 제가 얼마나 또박또박 잘 가르칩니까? 그래도 튕겨 나가요. 그런데 체면술사가 말하면 뭐예요? 뭐 어떤 거짓말이든지 오케이.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뇌파, 이런 뇌파는 병적인 뇌파예요. 예. 이 뇌파는 많은 사람들이 뭐 마음을 비운다 했으면서 있잖아.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다음에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뇌파는 이 알파파입니다. 알파파. 알파파는 이 시타파에 비해서 조금 주파수가 빠릅니다. 빠르면서 조금씩 여기는 뭐예요? 각 파장이 다 뭐예요? 거의 일치하죠. 그렇죠? 일정합니다. 그런데 알파파는 조금 달라요. 그렇죠? 이것은 아직도 여러분에게 판단의 여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는 판단의 여지가 없어. 생마늘도 뭐예요? 아몬드라고 그러면 아몬드라고 믿어버려.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 판단하는 부위가 마비됩니다.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는 무엇이 지배한다? 이 영의 지배반응, 신의 지배반응. 잡신이냐? 정신이냐? 그러니까 이상구가 탁 다른 사람 차 백미러를 치고 지나갔을 때 잡신은 뭐라 그래요? 아무도 안 봤어요. 가. 아무도 안 봤잖아. 가. 내가 거기에 사로잡히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고 나중에 깜빡 잊어버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돼. 그러면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돼요? 주로 잡신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알파파가 여러분의 뇌파가 알파파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무슨 파예요? 베타파라는 파로서 잡념파, 스트레스파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파, 잡념파. 이 파가, 베타파가 주로 대부분의 사람, 95%의 사람들을 일상생활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 잡념이야. 운전할 때도 잡념. 에이, 신경질나. 아, 참 더러운 새끼 뭐 이런. 그러면서 뭐예요? 다 이 나쁜 파가 있고 가끔 가다가 뭐예요? 알파파 비슷한 게 나와. 이때는 잠깐 좋은 생각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에이, 그래도 용서해야지. 이제 가끔. 그 다음에 감마파라는 게 있습니다. 감마파는 저 알파파보다 주파수가 굉장히 빨라요. 이래요. 이 감마파가 이 뇌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게? 으아! 사람이 뭐를 잃어요? 이성을 잃고 집어서 던져서 깹니다. 네. 나중에는 후회할 일을 지금은 뭐요? 막 해버려요. 그렇죠. 마누라들은 남편 내 팔을 감마파 만드는데 선수들이. 남자는 언제 감마파가 되는 줄 아세요?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속성이 달라서 그런데 여자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재밌습니다. 그렇죠. 남자는 간단 명료한 게 재밌습니다. 남자는 그래? 그럼 이래서 이러면 이렇단 말이야? 알았어. 그럼 끝이야. 여자들은 알아서로 끝이 안 납니다. 근데 있잖아. 뭐 이제 자꾸 이렇게 가야 돼. 그 남자들은 그걸 모르거든. 그러니까 여자들은 한번 시작하면 남자들은 1절로 끝나요. 여자는 몇 절까지 가? 한 5절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1절 하면 남자가 알았어. 내가 오늘 잘못 판단한 것 같아. 알겠어. 그럼 남자한테는 그 끝나야 돼. 그 여자는 끝나기가 싫은 거야. 여자는 여보 당신 내가 몇 번 얘기를 해야 알아듣겠어. 그 남자 뭐라 그래요? 알았다고 그랬잖아. 이제 그만해. 당신 날 무시하는 거야? 알았다도. 이제 감마파가 되려고 그래. 이제 그만해 진짜. 그럼 여자가 뭐 설거지하고 이제 그만하나 보다 하면 설거지하면서 또 군지름거려. 당신은 뭐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당신은 뭐 내 말이 들려 안 들려? 시끄럽다니까. 이제 끝난 줄 알았지. 화장실 가면서 또. 그러면 이제 시끄러워! 옆에는 뭐요? 노트북 날아가는 거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아무것도 아닌 일. 1절만 했으면 괜찮을 일을 괜히 2절, 3절, 4절, 5절 해서 노트북만 깨져. 밥상만 뒤집어지고. 그 일 좀 여자들 좀 키우지 마서.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1절 했을 때는 뭐예요? 간단한 문제였어. 그러면 이제 뭐 당신이 뭐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혼하느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제발 여자들 1절만 하소. 3절까지는 괜찮아. 3절까지 이제 근데 이게 3절까지 해도 남자 수명을 줄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남편 오래 살리려거든 몇 절? 1절. 정 못 찾겠거든 2절. 정 안 되겠거든 3절 이상은 절대로 가면 안 돼. 아시겠죠?
예. 저는 요새 우리 집 사람이 일절만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자. 자, 그런데 그러면 뇌파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가? 내가 조절하는 것에 내가 조절 못합니다. 아, 못하는데. 자, 여러분이 이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이 동안은 무슨 파괴? 요게 알파파입니다. 정신이 딱 들어있어. 예. 잡념 있게 없게? 없잖아요. 강의를 들으면서 이야, 이거 정말 중요한 강의다. 이거 정말 재미있다. 이거는 꼭 알아둬야 될 일이구나. 그러면은 뇌파 싹 변합니다. 그럼 또 언제 변하냐? 자, 진리를 알 때. 그 다음에 뭐요? 감사할 때. 그 다음에 뭐요? 아름다움을 느낄 때. 그때 알파파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뇌파를 아무리 바꾸려고 해봐야 안 바뀌지만은 뭐에 노출이 되면 뭐에 집중하면 진선미 사랑에 집중하면 저절로 돼버려. 예.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잡념에 집중해. 누가 잡념에 집중하고 싶습니까? 아니거든. 그런데 잡념에 집중 안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잡념에 집중이 돼버려. 그런 거를 잡념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여러분, 진선미는 여러분을 사로잡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선미 싫다! 그러면 언제든지 뭐예요? 잡념할 수 있어요. 그 진선미는 여러분 절대로 강제로 사로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잡신은 잡념을 주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잡념에 뭐요? 사로잡히게 합니다. 잡념 안 하려고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어.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정신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무도 뭐 하지 않아요? 강제하지 않습니다. 가고 싶으면 뭐요? 우리 한국식 사랑하고 다르죠, 그렇죠? 가기만 가면 때려 죽일 거다. 그거는 그래서 요새는 이별 뭐라고 있다 그러더라? 이별 살인이란 게 있대. 여자가 남자 친구 보고 이별하자 그러면 죽인다. 이별 살인이 그렇게 만돼요. 그거는 사랑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건 악신, 잡신이야. 그건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면 암에 걸려도 호랑이 입에 물려도 어떻게 해요? 정신만 차리면 뭐예요? 유전자 켜지고 살아난다는 말이 맞아요, 맞아요. 정신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씁니다. 정신을 놓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잡신이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그냥 정신이 나가는 거를 어떻게 해요? 놔버려. 정신 나가도록 놔버리는 거예요. 정신 놨다. 그럼 정신 놓으면 뭐가 나를 지배해? 잡신이 지배해. 잡신이 지배해. 잡념에 사로잡혀.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상태, 특히 유전자의 상태가 건강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유전자의 상태는 여러분 몸 안에 흐르는 무엇으로 결정이 돼요? 전기 자기파로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몸 안에 흐르는 인간의 모든 인간, 살아있는 인간은 몸 안에 전 자기파가 흐릅니다. 그래 그 파를 생체 전 자기파라고 불러요. Bioelectromagnetic wave. 예. 생체 전자기파라고. 예.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사실은 말로 소통하는 것보다 이 생체 전자기파로 소통을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보세요. 말을 못 알아들어도 상대방이 좋은 사람인가, 나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특히 여자들은 뭐 예민해. 딱 보면 아, 저 남자가 나 좋아하는 것 같다. 뭐 금방 알아요. 기똥차게 알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사랑하는 척해도 마누라도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남자는 신경질밖에 안 나죠. 한다 그럴 수도 없고 안 한다 그럴 수도 없고. 당신 나 사랑해라는 질문처럼 힘든 질문이 없어. 안 한다 그러면 야단 나고 한다 그래도 뭐야? 그건 거짓말이고. 자, 근데 보세요. 이 생체 전자기파를 누가 제일 예민하게 잘 알게? 강아지. 끝내줍니다. 네, 끝내줍니다. 자기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뭐예요?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저는 강아지를 아주 좋아해요. 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기서 또 개를 한 마리 키웠으면 참 좋겠는데 형편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지나가는 개마다 다 좋아요. 개라 그러면 다 이뻐. 아, 이쁘다. 그래서 이제 개 있는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다. 이제 문 앞에서 이제 서면 안에서 개가 막 뭐 야단 나죠. 그 문 딱 열면 개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뭐 알아요 몰라요? 이 사람은 나를 이뻐하는구나. 금방 알아요. 말 안 해도 돼. 눈만 맞으면 벌써 알아요. 우리 인간,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말로 안 해도 알아. 그런 것은 뭐예요? 영적인 교류가 있다. 그 영적인 교류라는 건 뭐예요? 생체 전자파에. 그래서 생체 전자파에는 주파수가 있어요. 그 좋은 파동이 나가면. 그래서 이 파동은 좋은 파동, 물결. 그래서 우리가 물결도 있고 또 무슨 결도 있어요? 바람결도 있고. 그래서 전파는 전기결이고, 그렇죠? 생체 전자파는 무슨 결이라고 그래요, 그거라? 마음결. 그래서 그 집 며느리의 마음이 무슨 결 같다? 에, 비단결 같다. 그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아주 좋은 파동이 나. 그래서 살살 녹게 만들어. 미워하는 사람들끼리서 아주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뭐 편하지도 않고 유전자가 작동 못 합니다. 그 나쁜 파동이 베타파 막. 그래서 막 그런 집에서 빨리 뛰쳐나가고 싶어. 그렇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런 어떤 일정한 그 범위 안에 있는 파동, 길을 분위기라고 그래요. 그 집에 분위기 안 좋더라. 그러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뭐예요? 이 생체 전자파 파동이 결이 아주 안 좋다는 거죠. 예.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해지려면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뇌파가 바뀌어야 됩니다. 뇌파가 바뀌려면 뭐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진선미 사랑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말을 간단하게 하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이 들어와야 돼. 사랑이신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 아시겠죠? 하나님은 신은 신인데 무슨 신이요? 맑을 신. 정신이에요. 정신. 그 정신은 잡신의 반대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의 의식은 누가 준다는 겁니까? 정신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 있다 없다는 말을 정신이 있다 없다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은 사실은 정신에 의하여 형성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네. 우리는 잡신이 형성하는 것도 그냥 정신이라고 캐버리는 거지. 그건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잡신이 들어오면 우리의 뭐도 바꿔줘요? 아까 제가 생마늘, 알몬드 그랬잖아요. 뭐도 바꿔버려요? 입맛도 바뀌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희한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상구는 담배 맛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걸 어떻게 이런데? 우리 친구는 뭐요? 황홀해. 나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뭐에 걸린 거요? 잡신에 걸린 겁니다. 네. 왜냐하면 다 피울 때 이 담배 맛이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잡신에 걸리면 이 담배를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뭐예요? 없고 담배 맛이 그렇게 좋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담배 한 대 피우면 잡신이 사망파를 보내가지고 여기에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엔돌핀 같은 물질을 생산시켜줍니다. 그러면 기분 좋아. 그게 속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도 담배를 배울 때는 콜록콜록 했어요 안 했어요? 처음에 배울 때는 이랬는데 점점 되면 맛이 좋아. 담배 맛은 똑같아요. 담배 맛이 어떻게 변해요? 처음 피우는 담배나 3년 후에 피우는 담배 똑같은 담배인데 내 느낌이 달라져.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순간에 나의 뭐가 달라져요? 뇌파가 달라져. 그러니까 생마늘도 뭐예요? 아몬드 맛이 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맛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요새 한국 사람들이 무슨 맛을 좋아해요? 얼큰한 맛, 그죠? 붉은 거 있잖아요. 땀을 그게 좋을 리가 없어. 그것처럼 건강에 나쁜 거 없어. 막 짜고 매운 거. 세포들이 막 탈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짜면. 근데 그것이 즐거워지는 거야. 나한테는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는데. 여러분, 그것은 잡신의 뭐요? 나쁜 입맛에 뭐요? 사로잡힌 겁니다. 그 사로잡힌 것을 심해진 것을 중독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네, 중독이라고. 네. 그래서 사람이 중독이 됩니다. 그런데 중독이 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면 중독에서 해방되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되는 방법은 뭐밖에 없게. 그래서 뭐 우리에게는 뭔가 무엇에 투쟁이 있다고요? 정신과 잡신, 하나님과 뭐요? 사단의 투쟁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네. 그래서 나는 정신을 선택한다. 잡신에 안 넣어줘요. 진짜 증거가 있을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인간은 나의 뇌파를 바꿀 수 없으니까 잡신으로부터 내가 해방될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잡신으로부터 나를 자, 그래서 내가 잡신을 너무 많이 선택하면 자, 내 돈을 떼먹었다. 그러면 밉다. 그럼
증오심이 사랑보다 강하면 증오심이 생기를 막죠. 그렇죠? 사랑의 생기를 막죠. 이 원칙과 똑같이 여러분이 분노에 사로잡힌 분노와 증오심과 이런 것을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하려면 뭐가 강해져야 돼? 네, 정신이 강해져야 돼. 그래서 이런 강의를 쫙 들어서 정신을 차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정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생기를 보내줘서 나를 뭐요? 이 사망으로부터 예, 해방시켜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사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원하지도 않는데 왜 도와주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뭐요? 주실 것이다. 네가 구할 때까지 난 기다리고 있다. 예, 예, 여러분, 구할 때까지.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거, 여러분 교회에 나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병이 낫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이제 또 교회 나오래요. 그거는 잡신이 여러분 속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의도를 무슨 교회 나오? 아니에요. 교회 진짜 안 나가도 돼. 그런데 그러나 뭐는 해야 돼요? 뭐는 있는 게 분명해. 정신과 잡신이 존재하는 건 분명합니다. 뭐가 변하는 걸 보면? 내 뇌파가 변하는 걸 보면. 그렇죠. 진선미에 집중하면 뇌파 싹 알파파로 변해. 예. 그런데 더러운 꼴을 보면 베타파 감마파가 된다니까. 그렇죠. 억울하면 감사 대신에 뭐요? 억울하면 베타파 감마파가 된다니까. 예. 누가 나한테 사기치면 진실로 대하지 않으면 베타파 감마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라고 그래요. 우리는 악한 영과 좋은 영이 우리의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기파를 조절해주고 있다는 것, 지배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잡신이건 정신이건 간에 나의 의도와 함께 협조를 해주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협조가 없으면 뭐요? 하고 싶어도 안 되고 안 하고 싶어도 되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뭐 용서를 했다, 용서 못할 사람들 용서를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주로 잡신이 아주 증오심에 불타게 하는데, 아 나는 안 미워한다 이러면 잡신이 뭐예요? 일단 물러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도 안 미워요. 예? 네. 그러면 누가 한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잡신이 물러나 주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네, 나는 내가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잡신이 밖에 나가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다음 기회가 되면 잡신이 들어가서 다시 덮쳐. 자, 여러분이 뉴스타트 해야 될 것은 정신을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마음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채우셔야 돼. 채워서 잡신이 있을 곳이 뭐요? 없도록 잡신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되면 여러분 모든 유전자가 켜질 것이고 병은 나을 수밖에 뭐요?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박수.